그리고 대부분은 뭐 추기경님들이 이 바티칸이랑 각자의 나라의 이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 시민권을 가지고 바티칸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 국방, 이 방위를 할 수 있는 군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한국 사람. 한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미군. 아닙니다. 되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나라인데요. 바로 스위스예요.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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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에서 대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신교에서 막 쳐들어와서 네. 교황청이 위태위태하고 네. 막 이제 교황님이랑 막 사람들 다 흩어져서 도망갈 때 스위스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서 지켜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임을 얻어서 이제 스위스 용병군이 지금 바티칸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은 좀 되게 특수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어요. 들어갈 때는 여권 없이 마음대로 가도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이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광장 이렇게 세 군데만 갈 수 있고요. 사실 뭐 나라다 보니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제가 바티칸의 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게 한 나라의 지도인 거잖아요. 네. 거의 뭐 우리 동네 뭐 공원 지도보다도 작은 느낌. 그래서 저렇게 노란 색깔 건물이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 곳이 성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이렇게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저기 갈색은 뭐예요? 갈색은 이제 부속 건물인데요. 이 건물들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있긴 있군요. 체육도 있고. 집은 어디 있어요, 집? 집은요. 이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이탈리아에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는 거네요. 매일 나라를 오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 근데 추기경님들도 저기 거주 안 하세요?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에 그 사택, 네, 사택에 있습니다. 교황께서도 저기서 저희 그러면은 갈색 쪽 되어 있는 병원 있고 학교 있는 저쪽은 저희는 못 가겠네요. 저는 네. 그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마트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는 유럽이 세금이 되게 비싼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바티칸 안에서는요 면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좋다. 분들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서 제가 이렇게 마치 진짜 면세점 온 것처럼 친구를 통해서 화장품을 좀 사야죠. 네. 그래서 안에 나름 뭐 라디오 방송국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데 이게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잘 갖춘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 바티칸이 영토가 너무 작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티칸이 전 세계 외교관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에 성당이 있고 전 세계에 성직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 이제 오고 가는 공간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티칸 외에 로마 시내에도 건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점을 놔두는 네. 거네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바티칸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은 네. 거기는 바티칸의 영토예요. 와, 바티칸의 영토는 정말 특이하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도 종교적이라서 너는 뭐 종교도 없고 그런데 관심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바티칸은 신자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인데.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은요, 네. 1500년대 초반에 교황이셨던 율리오 2세, 줄리우스 2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 인상이 어때요? 조금 암울해 보이세요. 암울해 보이세요? 네, 조금 근심이 조금 있어 보이세요. 좀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표정.
보통 우리가 교황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막 인자하게 사람들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것 같지만 율리오 요새 교황님의 별명은요 군사 교황이었어요. 어? 군사와 교황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말 타고 칼 들고 나가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최초로 이 바티칸에서 군대를 이제 소집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궁금한 게 그러면 초기의 바티칸의 영토는 더 넓었었나요? 그때는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영토가 아니라 교황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뭐 교황님의 권력이 강할 때는 로마를 넘어서 엄청 큰 영역을 차지할 때도 있었고요. 또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저 율리오 이제 교황님은 또 예술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저 교황께서 재위하실 때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뭔가 들어봤죠? 네, 그리고 지난 문화의... 수업 때도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뭔지 뭐죠? 르네상스가? 문화예술이 꽃피울 때입니다. 맞습니다. 인문학의 그냥 꽃이라고. 맞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중심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제 인간을 위한 예술, 인간을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일어났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술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 율리오 이제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교황청을 꾸미게 한 거죠. 저분이 그리고 또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이 시작하셨어요. 아 시작을 저분이 하셨군요. 네 사라 생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한번.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시작이 돼서 바로크 시대의 왕궁이 된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크게 지으려다가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는 했죠. 율리오 이제 교황님 얼굴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